여기는 여행객들 위한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3층에. 여기 빅시 라차단이 3층이고요. 태국 여행 10자 기념품들을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촬영합니다. 자, 빅시 라차단이 3층에 가면 태국 수공예 제품들을 판매합니다. 정찰제고요. 제가 가격을 보니까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뭐가 있나? 자, 이거는 좋아하죠? 태국. 네, 외국 손님들 오면 선물 주는 조화들입니다. 다양한 요거는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두꺼비 소리 내는 거예요. 요거는 툭툭이고요. 툭툭이 장난감인데 350바시입니다. 자, 여기는 대체로 제품의 질이 좋습니다. 이게 99바시네요. 향초고요. 450바, 조금 비쌉니다. 이거는 350바. 자, 여기 있는 제품들은 믿을 만한 제품들이고요. 제품의 질이 높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갑도 있고요.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합니다. 저게 220바시네요. 제거 다 220바시입니다. 자, 이거 향을 내는 거죠? 향초들입니다. 220바시입니다. 한 세트가 220바시입니다. 자, 여기도 220바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네요. 이것도 250바시네요. 나무로 만든 것 같은데 컵이고요. 자, 요거는 비누죠? 예, 비누 69바시네요. 이게. 여기는 비누의 질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비쌉니다. 비누 종류고요. 99바시네요. 찻잔 뭐꿀 39바시고요.
이탈리안 비노가 69번. 다양한 비노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수공예 제품이죠. 다양한 얼굴 표정을 주고 있는데 다 웃고 있네요. 산악 부족 민족들의 어떤 생활상을 엿보는 인형들입니다. 이 인형들이 다 490바트입니다. 개당. 코끼리고요. 350바트. 별곳은 150바트. 180바트요. 이것은 250바트입니다. 250바트. 자, 젓갈 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350바트짜리네. 350바트. 한 통에 천으로 되어 있는데 350바트입니다.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향초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이거는 태국 수공예품입니다. 자, 여기도 각종 놀이개가 있고요. 향초가 있습니다. 요거는 싸네요. 29바트. 저렴한 것들도 있어요. 향초. 그래서 가격에 맞춰가지고 그냥 저렴하게 믿을 수 있는 제품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59바트이네요. 59바트. 코끼리 조그마한 목각 인형 뭐 35바트 70바트였고요. 자, 이거 받침대 850바트. 이건 비싸네요. 이거는 250바트요. 다양한 실입니다. 실이고요. 250바트. 자, 요거 백인데요. 이게 850바트입니다. 백. 이걸 라탄백이라고 하나요? 자, 요거 850바트이고요. 자, 여기 있는 제품들은 이게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좀 제품의 질이 높은 겁니다. 850바트. 얘도 850바트이고요. 얘도 850바트입니다. 저 안에는 무슨 기지로 돼 있어가지고 다 850바트짜리 가방들입니다. 이런 다양한 지갑들인데요. 조금 비쌉니다. 350바트. 이건 좀 저렴합니다. 89바트. 더 저렴하네요. 79바트. 79바트. 저렴한 것들도 있고요. 85바트. 85바트. 밑에 79바트. 다양합니다. 가격은 뭐 150바트짜리도 있고. 망고 비누고요. 99바트. 이것도 99바트. 이건 아보카도 비누네요. 99바트. 이건 망고스틴 비누고요. 99바트.
자, 각종 라이스 밀크 수프 해가지고요. 이거는 쌀에서 뭐 우유가 날 리는 없을 텐데 하여튼 쌀을 소재로 한 비누입니다. 자, 요거 요거를 350바시네요. 자, 툭툭 199바시고요. 이런 건 199바. 자, 요거 49바시고요. 이거는 59바.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따게 돼 있네요. 병 따게 코카콜라 79바. 79바. 이건 창비어입니다. 이건 선물로 주면 좋겠네요. 한국인들이 창비어는 다 아니까 창비노 오프너였고, 79바. 이거는 싱하비어입니다. 싱하비어 79바. 이런 거 선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국을 상징하는 맥주니까 싱하비어 79바, 창비어 79바. 이건 재밌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손님 선물 주기 위해서 싱하비어하고 창비어 오프너를 샀습니다. 79바시입니다. 자, 이게 산악 부족 마을 사람들이 만드는 수공예 제품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가방이 비싸네. 695바. 자, 모자도 있고요. 자, 여기 뭐 이러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55바 돼가지고 쭉. 얘들은 이 자석 같습니다. 자석. 자, 여기도 뭐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110바 돼가지고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110바. 180바씩입니다. 180바. 이것은 90바신데요. 다양한 향수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집안의 향기를 내게 하기 위해서. 자, 인형들, 코끼리 인형 판매합니다. 290바, 뭐 350바. 작은 거는 190바도 있고요. 코끼리 인형들 여기서 사가면 될 것 같습니다. 코끼리 인형 원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건 190바입니다. 190바. 짜뚜짝 시장 가면 좀 저렴하죠. 이제 여기는 제품이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제품이 우수하다라는. 자, 물론 다량으로 저렴하게 살 때는 짜뚜짝 시장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거는 290바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로즈마리 해가지고. 방향제 같은 거죠. 여기 다양한 방향제들을 판매합니다.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것도 350바시라고 하네요. 쫙 방향제. 저기는 490바짜리입니다. 490바. 자, 밑에도 역시 490바시고요.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대충 제가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190바, 170바, 120바 하고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제각각입니다. 자, 여기는 빅시 라차담리 3층에 위치한 태국 수공예품 기념품점입니다.
그래서 탑 타일랜드 베스트 프로덕트 해가지고 품질을 보증하는 태국의 수공예 제품입니다.